최근 전쟁의 양상은 예전과는 다릅니다. 변화하는 전쟁 환경에 따라 우리 육군의 소부대 전투기술 또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적과 조우전에서 승리를 거머쥘 실전 사격 훈련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합니다. 육군 제37보병사단 충용부대 소부대 전투기술 훈련을 앞둔 부대원들. 여러분이 지금 개인 장구류 다 챙겼지 않습니까? 네. 실전형 훈련은 준비부터 다릅니다. 우리가 훈련할 때부터 개인의 전투에 필요한 물자를 다 챙겼을 때의 그 하중을 가지고서 훈련을 해야지만 정확한 행동과 반응 속도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전투 하중을 모두 착용한 상태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탄이지만 동일하게 140발을 다 휴대한 상태에서 이동하면서 이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부대 이동! 이동! 이동하고 있는 부대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적과 마주하게 되는 조우전. 갑작스러운 상황이지만 전투원들은 적 위치와 규모에 따라 유기적인 전투 대응을 갖추고 적과 대응합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교범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군대 전투의 교리에 핵심적인 이동을 하다가 적과 조우했을 때 전투를 유기적으로 하기 위한 팀워크 배양이 훈련이 되는 겁니다. 매번 달라지는 전장 상황에서 팀 단위 전술 작전은 승리를 거머쥘 가장 강인한 전투력인데요. 너네 이동, 나의 이동조차도 계속 늦어졌으니까. 제일 먼저 후방 이탈을 시작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눈치를 많이 봤던 거. 행동 하나하나 돌아보고 다음 전투에 적용하기 위해 분석합니다. 좀 아쉽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 이제 배울 것도 많은데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알아가는 거기서 흥미도 생기고 재미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선임분들이나 간부님들이랑 같이 훈련하다 보니까 힘이 나고 다 이겨낼 수 있는 감정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더욱 강해지는 부대원들. 다음은 소부대 전투사격술 훈련. 예전엔 표적 제압 중심의 사격술이었다면 지금은 전투기술이 더해진 실전 전투형 사격 훈련이 전개됩니다. 네, 오늘 할 훈련은 적과 조우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경멸할 수 있는 근접 전투 사격술을 훈련할 예정입니다. 완사, 속사, 연속사의 기본 사격술에서부터 자세 변환 사격, 이동간 사격인 중급 사격술, 그리고 팀 단위 사격인 고급 사격술로 구분화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훈련실, 자세 변환 사격, 신호에 맞춰 사격 개시. 우측 출! 적과 조우 시 교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상황하에 이루어지는 사격 훈련. 자세 변환으로 사격하면서도 단발 속사, 연속사 등 다양한 사격수를 적용하며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사격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처음 할 때보다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행동에 약간 소심함이 없어진 것 같아서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동간 사격, 사격 개시. 다음은 조우전 대비 소부대 전투 이동간 사격 훈련이 전개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원 간의 소통. 총성 중에도 팀원 간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합니다. 조우전에서 전투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팀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야 나와 전우가 살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탄으로 하는 거라 긴장이 많이 되기도 한데 그래도 평소 연습한 저와 제 팀원들을 믿으면서 겁을 먹지 않고 그냥 실전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훈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우들과 함께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당장 적과 싸우라고 하면 싸울 자신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훈련대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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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중제!
거진다 훈련을 하니까 자부심도 엄청 커지고 조금 더 발전시켜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서 부사관 지원해서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군대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조우해도 적을 압도하는 소부대 전투기술,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다져지는 창끝 전투력. 다음 편에서는 더 날카로워진 소부대 전투기술이 전개됩니다.